개우나 거우나 내 짝꿍밖에 없다죠. 바다에 근성이 있어가지고 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다가 골뱅되겠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마누라가 워낙 서방님 잘 챙기니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임신이래.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 못해. 꿈을 찾아 떠나. 아, 사랑해. 아, 사랑 무슨 사랑. 사랑해. 사랑해. 여보. 오늘도 애정전선 이상부 사랑 넘치는 부부 이야기 들어보시렵니까? 새벽 5시가 되면 부부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날이 점점 흐려진다 싶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비가 조금 와도 파도가 안 치면 바람만 불면 나가야. 이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여기 앞에 술 나왔지? 네. 간대. 이제 우리는 부부가 생기니까 이 조업을 해도 뭐 큰 일이 안 나는데 안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기름값 비싸지요. 뭐 뒤질이라니까. 이게 뭐 조업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렇게는. 출항을 해도 뭐 적자니까. 예측 불가능한 바다가 두렵지 않은 이유. 등대처럼 길을 밝혀주는 서로가 늘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비와 어둠을 뚫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니다. 아, 저 앞에 있네. 다행히 그물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찾았습니다.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부표를 거두는데요. 평소보다 고생해서 온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봅니다. 오, 오늘 온다. 구부를 찾아온 첫 손님. 콜라 콜라. 이거 구부 너무 맛있어. 시작이 좋네요. 1년 내내 다양한 손맛 보게 해주는 부산 바다는 이번에 무엇을 내어줄까요? 이게 바로 남해에서 잡히는 탈곡인데요. 이름만큼 생김새도 탐스럽지만 한때는 잡았다 하면 버려지는 녀석이었답니다. 중간에 살처럼이다가 달고기다 갔다가요. 달고기가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먹는 데는 상당히 좋지요. 비린내가 안 납니다 이게. 살이 희고 맛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오늘따라 고기가 많이 드네.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요즘엔 생소한 고기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 열대 이쪽에는 잘 안 나는 곳이에요.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열대성 고기가 이제 혹시하면은 바다 보면은 이 한 마리씩 올라와요. 이거 열대 고기네. 이게 고기 이름은 난 모르겠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올해 이제 한두 마리씩 이제 잡혀요. 이게. 아, 5년 전에 안 보였었어요? 네. 여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조금만 고생해가지고 비행기가 들어가자. 그냥 고생 되더라도 뭐 작은 일들 해야 하는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국물로 갖다 넣으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있는데 애들도 오면은 이래가지고 손주도 오면은 용돈도 좀 주고 이래야 된다 이럴 것 같다. 이럴 적에는 놀아야지. 이 비 맞고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비올 적에는 작업을 하는 거야. 아이가 나오기도 싫어 나는. 바다에 근성이 있어가지고 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찾다가 골뱅되겠다. 43과 38 늦깎이 부부로 만난 두 사람은 평생의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었다는데요. 그 고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다로 나서는 남편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가지 말자 하니까 가고 날로 이래 고생을 시키네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잘할게. 다음에는 비 온 날에는 작업을 하지 말자. 나 비 오면 안 한다고 약속하겠습니다. 20년째 비 와다 안 간다 해놓고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요.
그래도 오늘은 목표 한 마리 수는 채워서 돌아왔으니 고생한 보람은 있겠는데요. 나 이 정도 같으면 좀 많이 잡은 거지. 넘치는 일 욕심에 티격태격 신랑이 해도 아내는 늘 남편 곁을 든든히 지킨답니다. 암이라고 남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온통 몸이 건강하니까 아픈데 없이 아니 병원은 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없었고 그랬는데 암이라 하니까 남도 놀랐지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야 내가 이때 살아왔던 이 지정이 야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 만약에 된다면은 다시는 술도 안 먹고 막 건강하게 조금 이래가지고 조금 더 막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보배라고 나이가 뭐가 철이 되는가 이게는 잘해요.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소리를 자주 하는데 안 하니까 좀 어떤 때는 좀 미울 때가 한 번도 없어. 속으로 막 그 이제 생각을 하지 호연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리 앞으로 좀 하소 이제. 사랑해요. 최고 영어 사랑해요. 제가 세 쪽에 뜨겠어요. 저렇게 좋아하세요. 아내 지고지순한 헌신과 내조 덕분에 다시 회복한 삼덕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파이팅 하자. 아내가 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것. 그러니 더 잘해주고 싶다죠. 표현은 투박해도 아내 역시 같은 마음. 그래서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으로 차려내려고 한답니다. 뭐 구워줄까요? 올라오면 구워주면 좋지. 고생했다고 지금 올라 구워줘. 먼저 기름 두르고 달군 팬에 노릇노릇하게 볼락구이를 구워내고요. 달고기에 갖은 채소 넣고 매콤한 양념장에 조물조물 버무린 달고기 회무침까지 준비합니다. 여보, 여보 아가 간 좀 봐봤어. 맛이 어떤가요? 맛도 맛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하고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남편을 생각하며 차려낸 아내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했으니까 많이 잡으세요. 예, 당신도 많이 잡수 있어. 예. 힘들게 일한 뒤에 식사는 그야말로 꿀맛. 진짜 맛있다. 거기에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도 녹아버리는데요. 야, 손을 잘하시겠다. 내 생은 안 해도 늘 고맙다죠. 당신 동장인데요. 지금 몇 년째요? 지금 17년째 하고 있어요. 17년째요? 아, 당신이 이해로 해주니까 내가 하지. 이해로 못하면 내가 뭐 하지. 동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안 가지니까 당신이 힘 닿는데 그죠? 봉사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당신 통장 열심히 하라고 우리 화이팅이 나면 하자. 아니 마모당 무슨 화이팅 막 화이팅 잡았어 막 다 죽는다. 통장을 17년 그 뭐 아무나 화이팅을 하자. 야 아야 우리 남편은 화이팅을 좋아하고 뿌듯하면 사랑한다 저러고 당신 진짜 사랑을 안 하나. 아 그거를 말라가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가 다 하고 생각하고 살지. 표현을 해야 아 하고 아는 거다. 이제 말로 좀 해라. 밥이나 드세요. 됐어, 마. 아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밥상에서도 사랑이 넘치네요.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으니 슬슬 피곤이 몰려올 시간. 하지만 부부는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데요. 그물 손질 작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받아갖고 작업하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해 오면은 일이 더 많아요. 여보 노래를 한 거 왔어. 무슨 노래를 해라고. 목소리만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게 노래 한번 왔어. 노래 한번 하기 전에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또 화이팅. 한다 말해서 막. 마누라 노래 한번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너 노래 한번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 눈물의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릉선아 한 딸기 머루 아래 따라주던 그 손길 앵도 같은 내 술에 그림을 물들이고 좋다! 잘하구나!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잘하여! 노래자랑하고 이런 거 뭐 행사 같은 데 하고 이런 거 뭐 노래로 관한 게 무엇이
뭐 상품도 많이 타고 샀대요. 그래서 내 전화 오니까 뭐? 또 무슨 놈은 또 일 쫓겨나려는 게 전화와가 이라노.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에 하던 네, 일을 내려놓는 아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자, 혼자 하시오. 나 가야 돼요. 또 뭐 이놈은 통장에 일리는 바람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갑니다. 혼자 옆보고 있어. 봉사하는 일이니까 내가 오늘 참는다. 이렇게 가서 욕 보고 오시오. 툴툴거려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한답니다. 아내 창선 씨는 매일 먹을거리 가득 챙겨 마을 어르신 댁을 살피러 가는 건데요. 뭐 해니까 낮에 가라. 해 갈 것 같아. 고기 잡으면 고기 갖다 주제, 밭에 가가면 고구마 조금 따다 주제, 까지 갖다 주제, 오이 갖다 주제.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벌써는 반찬 뭐 해가 잡수는 게. 다 벌써.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김치도 있고. 김치 들어주면 얘기해서 김치 좀 갖다 드릴게 내가. 형제한테 안 돌보는데 이 사람도 이래 돌보고 있어. 어떤 일 보내러 하면 내가 울고 앉았다. 저거 잡수세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는 창선 씨. 방에 물이 새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쓰기가 차가 그래. 동산부서 가가 일단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력으로 끌어가야지. 조건도 대가도 없이 내일처럼 챙기니 마을에 보배가 따로 없답니다. 밥 잘 챙겨 잘 쓰고 그래 하였어. 잘 가라. 예. 아이고, 진짜 중요한 일 하시네요. 네, 또 보자. 예예. 다음 할 일은 면사무소에서 얻은 물건 배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너무 고맙다. 저 반찬이 또 온다 이가 그 저쪽 통장에서를 해가지고. 어제는 배 일하고 오후 되는 내가 또 벌레를 이거 막 통장 일 이거 보고 신랑이 이제 그대로 주고. 예. 예. 순살 달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통장이 부지런하시다. 이번엔 평소에 애교 만점이라는 이웃을 만나는데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우리 서방님 드린다고 끓인 거.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 못해. 나는 애교가 없어갖고. 그런 건 애교가 아니고. 홍장님, 이거 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이상하지 말고. 비법도 전수받았으니 실천에 나서 봐야겠죠? 예쁘지, 그 동네 아줌미들 좋다고 묻잖아. 아, 좋아. 당신 피부 억수로 좋다. 아이고, 좋은데 해주니까 쓸맛을 더 많이 좋아지겠네. 네, 좋아요. 표현할수록 진심도 전해지는 법. 어려워도 힘을 내보자고요. 아, 여봐. 네. 우리 눈이 이렇게 손이나 한번 잡자. 아이, 손은 멋있어. 아이고, 오랜만에 얼굴이 이제 붙여냈는데. 아이고, 맞죠. 아이고, 죽치기야. 그래서 손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노. 그럼요.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우리 일 좀 삽시다. 이때 그제 배 따라 댕기고 애들 다 뒤지고 내 뒷바라지 한다고 진짜 고생이 많아서. 아이고, 여보 고생 많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치기야. 돌아보면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굳을 때나 좋을 때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열심히 살아준 당신. 오늘도 당신 있어 참 행복합니다.